한 해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부천지역 팀장 예스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 어디냐면 부천시 고강동, 원종동과 고강동, 원종동에 가까운 고강동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강동 하면 서울과 가장 가깝다라고만 생각하실 텐데 버스로 뭐 강서구까지 한 11분, 15분 정도 걸리니까. 자, 오늘 현장 이 위치는 바로 고강선사유적공원이 도보 2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고강역이 예정지입니다. 원종역에서 원종 홍대선 이거 확정이에요. 이 주변으로 고강역이 들어오는 역세권의 입지를 품고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주차장 말하면 뭐해, 겹주차 없이 자주식으로 100% 저 안쪽까지도 넓게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자, 오늘 현장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압도적인 부천 1등 예스맨과 집 보러 가시죠. 고고 고. 실입 2,000만 원입니다.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의 집 전실입니다. 오늘의 집 전실은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성인 남성 3분 정도 들어올 사이즈 되고요. 바닥은 테라조 무늬 타일, 신발장은 3칸 준비했습니다. 가운데 밀러 거울 되어 있고요. 집이 34평이다 보니까 3칸이 좀 작을 수 있어서 뭐 이쪽에다가 또 따로 신발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드 문에 이렇게 망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깨졌을 때 안전한 중문. 일괄 소등 버튼은 중문 바로 앞에 준비해놨어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일단 보세요. 이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차단해놓은 오늘의 집입니다. 들어올 때 좀 약간 뭐라 하지? 아, 집이 작은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거든요. 네. 아, 천천히 들어와 보세요. 주방 보여지면서 넓은 거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사이즈 34평, 거실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자, 들어오면서 뭐 메인 욕실, 그 다음에 3번방, 2번방, 안방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쪽에 있는 메인 욕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벽면은 마블 타일로 시공했고요. 스테인리스 제품의 해바라기 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실 사이즈도 뭐 작은 편은 아닌데요. 저 여기다가 하려고 하면 파티션까지 이렇게 달아도 되는 사이즈죠. 맞습니다. 근데 이 파티션은 정말 호불호가 많아요.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이쁜데 나중에는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저분합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 쓸 때는 전혀 안쪽으로 튀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하니까 들어오면서 바로 주방이 보이는데 주방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냉장고 지금 3개 들어가 있잖아요. 요 냉장고 이거 기본 옵션입니다, 여러분. 자, 이 공간 자체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주방은 동선이 좀 불편하면 뭐 조리하시거나 뭐 설거지나 이런 거 하기가 너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방은 이 아일랜드 폭이 넓다는 거. 벽면은 서브웨이 타일로 시공했으면서 위에 상판은 다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 차단기 보이시죠? 그죠? 가스가 기본적인 옵션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요 가스배관을 설치 안 해놓으면 일단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거야. 요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돼 있다는 거. 상하부장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으면서 요 테이블을 사용하셔도 괜찮지 지만 여기에다가 또 4인용 테이블 아니면 6인용 테이블 연장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방입니다. 3번방. 오늘의 집은 2번방과 3번방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방 사이즈가 나쁘잖아요. 2.9m에 2.5m로 되어 있고요. 거진 3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은 사이즈예요. 위에 에어컨 삼성 무풍으로 시공되어 있으면서 안쪽에 이렇게 세탁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콘센트 수전, 그 다음에 하수 마련되어 있죠. 바닥도 테라주머니 타일로. 자, 요 안쪽에는 당연히 실액이랑 보일러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또 묵은짐 넣으시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3번방까지 보셨고요. 이제 거실을 볼 텐데 이 폭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작아 보이는 느낌일까? 오늘의 현장에 아파트 타입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타입이에요. 자, 폭은 3.6m로 되어 있고요. 이 길이가 4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블 타일이 벌써 방폭 타일로 9장 넘게 들어갔습니다. 우물련 천장으로 천장의 층고를 좀 더 높였습니다. 이 쇼파홀은 더 압도적이야. 그리고 이 쇼파홀에 붙여있는 이 시트지도 방염 시트지입니다. 실크 벽지보다 한 단계 위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뷰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거룩한 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뭐 막힐 일은 없겠어요, 진짜로. 네. 그... 요즘 저도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 미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도록 할게요.
저도 신앙인이거든요. 거룩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마음이 경건해지네. 안방과 이제 2번 방 사이에는 이렇게 템바보드 스타일로 또 멋을 냈고요. 자, 2번 방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가. 자, 2번 방은 3.1m에 2.7m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좀 길어 보이죠. 그죠? 3번 방도 작지 않은데 2번 방도 작지 않습니다. 자, 위에 삼성 무풍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공평하게 2번 방에도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탁기는 어느 쪽에 놓으셔도 됩니다. 그럼 가볍게 지인 자녀분들 방으로 세탁기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용도실에 들 만한 묵은 짐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도 이제 비상 대피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문이 바깥으로 열리잖아요.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비상 대피 공간은 확실히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니까 많이 넣지 마시고 뭐 적당하게 이쪽 편으로 시스템장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픽스창이 밖으로 열리니까. 자, 오늘의 집은 34평형입니다. 자, 안방 보실 텐데 안방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바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랑 붙박이장이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거 아시죠? 드레스룸 있는 공간을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외출하시고 들어오셨을 때 바로 들어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깔끔한 여자친구를 한번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상태로 침대에 올라왔다가 안방 사이즈는 3.4m에 3.3m. 자, 오늘의 집은 공평하게 모든 방에 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방 다용도실은 그냥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성경책인가? 진짜 실제로 기도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뭐 여기서 기도하는 거지. 성당 맞는데 교회가 보여. 교회가 보이고. 구원하시. 주님, 이번 연도에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방 사이즈는 뭐 당연히 사이즈가 3m 넘기 때문에 뭐 싱글 침대 두 개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샤워가 가능한 사이즈의 부부 욕실로 만들었습니다. 벽면은 그레이 색감의 마블 타일로 되어 있고요. 1인이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사이즈로 괜찮은 구성품으로 준비해놨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기. 자, 오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오늘의 현장에서 도보 2분 거리에 공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책하시기도 괜찮고요. 원종 홍대선이 또 들어올 예정인데 이게 확정이에요. 고강역 예정지가 바로 이 주변입니다. 역세권으로 변모되는 동네예요. 자, 오늘의 분양 가격 4억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입주금이 단 2천만 원 있으시면 담보로 가능합니다. 그만큼 지금 대출도 준비를 잘 해놨고 분양 가격도 적절하게 많이 할인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역세권 입지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넓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 오늘의 현장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면 연락주세요. 하마티 베스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강동에 거룩한 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